가정이 불화없어요. 두 부부가 충이 들어와 있어요. 남편이 외도를 냈든 언니가 외도를 냈든 뭔가가 두 분에 있어서 조금 밖으로 나가라, 나돌아라. 거기에 관제도 쌓여 있어요. 자, 우리 기준님이 바람을 폈어요. 네. 근데 남편한테 걸렸어요. 네. 근데 남편분이 용서하셨다고? 네, 자꾸 저를 놓지 못하고 이렇게 만나자고 하니까 아무래도 안 되겠어서 이제 소송을 했는데. 그럼 돈을 받기 위해서? 무슨 부부 사기야? 정신적인 피해 보상을 금액으로 고소를 했다는 거잖아. 예, 하지만 돈 때문에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럼 고소 취하세요. 이게 한 번이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 전에 한 번 더 있었고요. 뒤에서 포준이야, 남편이? 조정을 하고 앉아있게? 거함 사기도? 상습이면 엄마야 관제가 걸린다고! 아주 포주 남편의 움직이는 마누라의